올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청와대 재단이 주관한 춘추관에서 앱 춘추관이죠.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전시회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예, 아이들이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시에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1일에 전시장을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왜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시를 그 예. 전에 그 국빈 방문했을 때 그쪽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취지가 아이들이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참가한 걸로 참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취지가 좋죠. 우크라이나 아동 미술 전시. 좋은데, 영상 홍보물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계속 그러니까 이건 그 미술 전시회의 영상, 홍보 영상인지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 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에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장관님. 지금 왼쪽에 앉아 계시는 용호성 차관, 엊그제 임명하셨죠? 네, 문화예술계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금 반발이 심하대요. 성명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아무래도 뭐 블랙리스트 뭐 예전에 뭐 관여돼 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문화부에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190명? 뭐 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니까 상관없다.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의 가장 능력도 있고, 이미 알겠습니다. 그동안 증명이 다 된, 장관님도 찬성하셨습니까? 뭐 저는 뭐 찬성하고 말고가 아니, 없죠. 임명에 뭐. 찬성하셨냐고. 예, 아닌가 장관도 의사를 전문적으로 그건 묻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아니, 보통 저도 그 청와대 인사를 대통령실 인사를 해봤는데 묻지 않습니까? 장관한테 묻죠, 보통. 아, 뭐, 장관은 그거는, 아니, 찬성하셨냐고.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이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2009년, 10년에 이 좌파 연예인들의 대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이런 문건들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난, 말씀하실 걸로 제가 예상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문화부에서 한 일이 여럿이 나오던데요. 뭐 작년 인사청문회 때 국정감사에 뭐이 얘기 뭐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뎌져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굉장히 그렇지 무뎌져 있다. 않습니다.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제가 볼땐 시즌 3인데 이때 이제 첫 번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때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즌 3 한번 보실까요?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화예술계 검열일지라고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20건이나 나와요, 지금. 저기에 너무 무디게 지금 여기고 계신 거 아닌가,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많은, 저 봐보십시오. 저는 뭐 전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그게 뭐 문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별거 아니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 저 처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네. 그이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지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이걸 변호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압니다. 예. 그때 지금 용차원께서 이게 한국영화제, 그러니까 영화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작이었는데 이걸 못하도록 한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차관님, 못하게 뭐 하셨죠? 그럴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시면서? 예,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것 어떻게 같습니다. 달라요? 일단 청와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었었고, 컨텐츠 산업 분야 쪽은 제가 당시 다음 담당을 자료 한번 맡아가지고. 보실까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예. 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개구리라는 작품. 그때도
그것도 좀 약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맥락이라고 그러십니까? 맥락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맥락을 잘못 이해한 제가 그 사건이 있었던 국악원의 그 시기에 예. 실제로 국악원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한 달 반 정도 제가 아니, 그러면 저런 받았고. 자료들이 특히 수사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단 말씀이세요? 조사 받으셨을 텐데. 예, 그 당시에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이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계 여러 단체들이 문화부 차관 특히 1차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차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그래요.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문화계의 검열이나 이 블랙리스트 이런 사건들은 정말 문화적이어야 할 부처가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태를 보인 경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아니 장관님 말고 본인한테 지금 네. 그 자리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장관님도 무디고 차관님은 당사자고 얼른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못 하시겠으면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자, 장관님. 네.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청와대 재단이 주관한 그 춘추관에서 옛 춘추관이죠.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전시회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예, 아이들이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당시에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1일에 전시장을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방문했죠?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시를 그 전에 네. 그 국빈 방문했을 때 그쪽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 취지가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참가한 걸로 참 좋은데 취지가 좋죠. 우크라이나 아동 미술 전시 좋은데 그런데 뭐 영상 홍보물을 한번 봐보실게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소리가 안 나옵니까? 동영상 안 돌아가 멈춰주십시오. 잠깐만. 네. 아이고.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계속 그러니까 이건 그 미술 전시회의 영상 홍보 영상인지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 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에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이게 아마 예전에 그 촬영됐던 걸 영상 편집해서 다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전 몰랐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이 전쟁에 폐허가 된 그 그림 전시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한 당사자니까 아마 당연히 뭐 그 과정을 그 영상으로 편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네네. 이 미술 전시의 영상이면 미술 전시의 홍보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김 여사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아니요. 미술 전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예. 원래 청와대 이 전시사 이 행사에는 개방 2주년 행사에는 네. 없었죠? 원래. 그 개방 2주년에 아니 그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허이,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 네.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끼워넣기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그 청와대 자체를 활용하는 게 공연 전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애초부터 아니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약속은 오래된 것이거든요. 아니 이 미술 전시회에 청와대 개방 2주년 청와대 개방 2주년 전시 사업에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장관님이 결제 안 하셨어요? 뭐 이
글쎄요, 뭐 끼워넣기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큰 이런 전시가 아니고요. 예산도 많이 들은 전시가 아니고 아이들 그림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림은 아이들 그림에 관한 홍보가 되고 그 기획의 내용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목표에 맡겨야 할 때 뜬금없이 그건이라 근데 그건 네, 아니 아이들 그림을 전시하는 과정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네. 다시요 이 행사가 다 없었는데 네 가방 수도 놀라는 걸 시끄러울 때 이게 살짝 그 행사를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원래 전화 되게 없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확인해서 저희 이번 시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네, 그것을 뭐 숨기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숨기었잖아요, 이게. 자, 예. 네네.